송년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아무도 모르는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영원히 세상 구경 못하게. 괜찮겠어? 송년아가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실종으로 처리하면 돼. 실종? 자다가 일어났더니 사라졌다.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다. 뭐 이렇게 둘러대면 되는 거지. 좋네. 송년아 상태는 다 아니까 미쳐서 뛰쳐나간 걸로 알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뭐 지들이 뭐 의심하면 뭐 어쩔 거야? 수은아 지금 뭐해? 일찍 들어가던데.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발 뻗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언제 온대? 한 시간 후에 식구들 잘 때 몰래 들어와서 송윤아만 데리고 갈 거야. 미친 척하고 이 한태성을 속인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근데 송윤아가 가만히 있을까? 소리라도 지르면 식구들 다 깰 수도 있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마취제를 적신 수건으로 코하고 입을 틀어막을 거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이 그리고 그런 건 다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정신병원은 확실히 외부랑 차단되는 거지? 송연아 하나 죽어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만큼 첩첩산 중 외딴 곳에 위치한 병원이야. 송연아는 오늘로 죽은 삶이나 다름없어. 언니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뭐 하냐고요? 언니! 아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오빠? 언니가 밖으로 뛰쳐나갔어. 아이, 뭐? 소연아! 여기서! 여기 앉아!